회복을 위한 한국 기독교의 역할을 알아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발제자들은 청지기 정신과 환경을 위한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부모 급여를 확대하고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대 연중기획에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하남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한국교회 주요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가밀지군의 종교부지를 불법 전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모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기후환경위원회, 사단법인 온누리 사랑나눔이 기후위기 극복과 한국 기독교의 역할 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정 의원은 교회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사회 문제 극복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의 어려운 문제, 핍박받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 성경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 같은 분들 등등 어려운 분들은 교회가 나가서 사회의 어려운 기후변화, 기후 어려운 이 대한민국 세계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나서서 오늘처럼 앞장서 주셔야 정말. 포럼에 자리한 목회자들도 기후위기 극복에 교회가 나서야 할 당위성에 공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를 다시 살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방치하면 우리 모든 어려움이 우리 인간이 고스란히 받고 겪어야 될 줄 압니다. 발제자들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청지기 사명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개교회에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얼마나 쓰는지 측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길, 교인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은 발제에서는 여름철 예배 복장의 간소화, 에어컨 가동 축소, LED로 조명 교체, 재활용 센터 운영 등이 교회의 기후위기 극복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교회가 기후위기에 대해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는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가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공론장을 형성하는 겁니다. 교회가 공론장의 장소가 되어서 이런 기후위기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대책을 세우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영성목회훈련원이 동네 세매줄 성경 사용법과 말씀 묵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동네 세매줄 성경 읽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을 목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열렸는데요. 최대진 기자입니다. 한국영성목회훈련원이 성경과 치유를 주제로 지난 28일 동네 세매줄 성경 읽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5월 총 10권으로 출간된 동네 세매줄 성경은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가 총회장이었던 기성 제115년차 총회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말씀 묵상을 위한 성경책입니다. 한국교회 영성목회훈련원 오봉석 원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목회의 유익함을 얻어가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동역자들이 좀 이해도 하시고 이 동네 세매줄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보다 더 성경과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 목회자 부부 50명만 선착순 신청을 받아 사흘간 열린 세미나는 지영은 목사가 주강사로 5번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 목사는 세미나에서 동네 세매줄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과 교회의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목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사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바로 그런 도구가 동네 세매줄 성경이고 이번 세미나 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정부는 부모급여 지원금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에 나섭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출생 대책으로 정부는 올해 초 부모 급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만 0세와 1세는 각각 월 70만 원, 월 3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모 급여를 내년에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으면 주는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도 다자녀 가구는 금액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학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의 경우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0만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50만 원은 산후조리 경비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이가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 요건도 확대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출산자녀 1인당 10%, 아이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20%씩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은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경기도 하남 시민들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하나님의 교회에 종교부지 불법 전매 의혹에 대한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7차 집회에는 가밀지구 총연합회와 경기도기독교 총연합회 등 23개 종교, 민간단체를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가밀지구 총연합회는 가밀지구 종교 5부지는 공공택지지구의 종교용지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시세차익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부지를 불교 사찰이 수십억 원대의 전매차익을 위해 종교시설을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을 주고받는 등 불법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밀지구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21년 처음 하남경찰서에 본사건을 고발한 이후 지속적인 수사와 기소 촉구 집회, 주민 진정서 등을 접수해왔으며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한국교회 총연합과 지난해 제20대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던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적극 추진을 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기공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한 가운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출산율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공협과 한교총이 함께 제안한 저출산 극복 정책 제안을 적극 추진하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공협과 한교총이 제안한 정책에는 돌봄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아동 돌봄청 신설, 종교시설의 출산 돌봄 보육센터 활용, 영유아기 전기간 보육비, 교육비 전액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가 미국 시애틀 형제교회에서 제35차 한반도 자유평화통일 시애틀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는 세기총 임원들과 교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세기총 전기현 대표회장은 통일을 위한 기도는 멈춰선 안 된다며 평화를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통일을 위한 기도는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는 기도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며 참석자들에게 기도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29일 제113차 총회 의장단 후보자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침례교는 앞서 지난 28일 총회 의장단 후보 등록을 진행해 총회장의 기호 1번 상록수교회 이종성 목사와 기호 2번 대전 음포교회 이온 목사가 경합을 벌이게 됐습니다.
토론에서 이종성 목사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교단을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역량을 발휘해 최선을 다해 교단을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혼 목사는 교회들의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연구 공부하며 준비했다며 협력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교회 현장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제113차 총회는 오는 9월 18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회합니다. 재단법인 글로벌 엘림재단이 국내 거주 10개국 유학생 18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생은 우즈베키스탄과 스리랑카 등 10개 국가 출신으로 자국대사관 추천을 받아 선정됐습니다. 2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이영훈 목사는 오늘 장학금 수여식은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 데베가 주한 필리핀 대사와 디미트로 포노바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도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은 외국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22년 설립한 재단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부흥사회가 지난 25일 예장백석총회회관에서 제43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은 조주원 목사가 연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예장백석총회 부흥사회 이주훈 증경대표회장은 부흥사로서 영적인 지혜와 영성을 갖자고 권면했습니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민간인 지역 폭발 무기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 5월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148명의 아동이 죽거나 다쳤고 지난 6월에만 아동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치어리더 안지연 씨를 굿피플 나눔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안지연 씨는 오는 9월 진행되는 기부마라톤 대회 2023 에너지 히어로 레이스 특별 공연을 시작으로 나눔 문화 전파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오는 9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20회 기획 전시를 진행합니다. 전시 주제는 한국 선교의 빛과 빛, 복음의 빛 흩어진 이야기들로 박물관 소장 자료 중심의 전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전 스튜디오입니다. 감리회가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중부권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를 남부, 충북, 충청, 삼남, 호남 특별연회 공동으로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황시은 기자가 전합니다. 중부권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의 첫 시간. 팀루거십의 찬양 인도로 예배의 열기가 가득합니다.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주제로 남부, 충북, 삼남, 호남 특별연회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감리회 이철 감독 회장은 선한 영향력과 분명한 목표를 가진 청년 하디와 같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되고 또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되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될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중부권에서 처음 개최된 2023 성령한국 청년대회에선 부산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가 로버트 하디의 신앙 메시지를 전하고 원 디사이플 미니스트리 대표 김성경 전도사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령 충만과 믿음의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디 선교사님의 그 겸손함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 비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둔산제일교회의 드로잉 퍼포먼스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며 대전 주양교회 박형미 목사가 하디와 같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부흥의 파수꾼으로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뭔가 이 하디 선교사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부권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 25세 청년 아디가 복음을 전했듯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황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사회와 교회가 앞장서 인구 감소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인데요.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며 교인 64%가 다자녀 가정을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송촌 장로교회 박경배 목사님 모시고 저출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저출산의 심각성은 얼마나 체감하시나요? 교회의 심각성이라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의 심각성이라 하면은 나라 존재 자체가 앞으로 없어질 수 있다. 예? 지금 금년에 초등학교 6,200 학교 중에서 나 홀로 입학한 학생이 125개교, 그리고 학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131개교.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더 이게 더 가속도가 붙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생산성이 저하가 되고, 그리고 도시가 소멸될 것이고, 국방을 지키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라도 망하게 되고, 또 교회도 소멸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최악의 저출산 국가가 됐는데요. 송총장로교회는 64%가 다자녀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인들이 다자녀 출산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 그런데 교회가 국가 정책에 따라서 또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출산에 대한 설교라든가 교육 강조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성경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모두가 다 출산을 안 하는 그런 흐름이 된 거죠. 예.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많은 권면을 하셨나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저출산의 문제가 오래됐잖아요. 국가에서 250조라는 돈을 썼지만은 아무런 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만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10년 전부터 교구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6살 밑으로 한 교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이 같이 교구를 통해서 구역예배도 드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서로 정보도 나누고, 그리고 교회에서 따로 그들을 위한 또 지원 프로그램도 해주고, 그래서 교육만이 교회의 문화를 출산의 문화로 바꿀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 그럼 다자녀가 출산이 되었다면 다음 세대를 향한 프로그램과 계획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신생아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을 사실은 돌봐줘야 되는데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CTS하고 CBS에서 하려고 하는 이게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방과후학교,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를 향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말씀을 좀 겉면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출산에 대한 것을 교회에서 강조를 해서 출산의 문화가 확산되고, 출산하는 사람들에게 격려금도 주고 또 꽃다발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교회 에서는 그 출산에 대한 것이 복이다, 이런 것들 흐름이 문화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저출산 극복에 귀한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부 지역 단신입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기념 성회가 대전 한빛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1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은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하디 선교사가 받았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감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선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와 당진교회 박두석 목사,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의 말씀 선포와 함께 영적각성과 100년 기도운동의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 기념성회는 하디 선교사의 발자취를 따라 부산, 강릉, 대전, 서울 4개 권역에서 개최됐으며 오는 금요일 영적각성에 이어 100년 기도운동 발대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36회 남부연회 평신도 학예 영성수련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신도란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 돼야 한다며 에녹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2,500여 명이 참석한 수련회는 전도 컨퍼런스 선교 후원금 전달식과 한빛 감리교회 백용현 목사 등의 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제6회 전국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카르페디엠이 춘천 성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즐거운 동행이 주최한 대회는 전국의 청소년 밴드 동아리 총 48개 팀이 예선에 참가했습니다. 춘천 성도교회 이정화 목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대회 취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이 사회로 전달돼야 되는데 이왕이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 밴드 경연대회를 통해서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법인을 만들었고요. 이번 6회 때부터는 팀들 간의 상호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누가 잘했냐가 아니라 와 너가 정말 이 보컬이 너무 잘한다, 연주를 너무 잘한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대회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9개 팀이 대회 결선에 오른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에서 참가한 탈락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제천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제천 성시화 운동본부가 주관한 2023 제천시 성시화 대회가 제천 제일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3일교회 송태근 목사는 인생은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번 집회를 통해 진짜 영광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표어로 진행된 이번 성시화 대회는 제천시의 성시화를 위해 비전을 품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부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전 스튜디오였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행안부는 회의를 통해 이상동기 범죄 치안 상황을 보고받고 보안카메라 확대 설치 등 협조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전국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도별 계획 수립을 요청했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매진 항공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들의 다음 달 말에서 10월 초 주요 국내선, 국제선 노선 예약률은 예년 명절 연휴보다 높은 80에서 9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면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예약률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산림서비스에 대한 2050년까지의 장기 전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50년까지 산림 면적은 산지 전용 확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목재 수요량은 국내 인구 감소와 저성장 등으로 인해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의 경우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묻지마 범죄에 대응하는 데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상황별 대응 제압 훈련, 가상현실 장비 등을 활용한 모의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실태 파악을 위해
주 2회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해수부는 현장 점검을 위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첫 현장 점검은 30일 전라남도 신안, 경상남도 통영, 거제 등 3개 지역에서 실시됩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이 오는 9월 1일 2023 무형유산축전을 개최합니다. 개막식은 전라북도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중정에서 열리며 축제는 9일 동안 이어집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측은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개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서부간선도로를 보행친화 녹지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내 영등포구 구간과 금천구 구간의 차로폭을 줄이고 도로변에 보도와 녹지를 조성한 뒤 오목교와 광명대교 구간에 있던 입체 교차로를 평면 교차로로 변경해 보행 친화성을 높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성공사는 오는 9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6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3년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실시합니다. 이번 투어는 지하철을 통해 서울 곳곳의 명소를 다니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12개의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투어는 서울교통공사 앱인 또타 지하철 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서울의 아름다운 관광지들을 지하철을 통해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스탬프 투어에 참여해 다가오는 가을철에 서울 나들이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상권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9월 1일 금요일은 경상권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